늦은 새벽, 불이 켜져 있는 사또의 집,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흉흉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사또. 벼랑간 호롱불이 꺼지며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변한다. 구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흰색 소복, 밤같은 긴 머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형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누구요? 저는 이 마을에 살던 홍년이라옵니다. 사또께 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청이라? 그게 무엇이오? 사또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른 나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장화 언니와 함께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았답니다. 사또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새어머니 들어오시면서 온갖 고생들 하였지만 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욕심에 눈먼 새어머니 억울한 누명을 씌웠네. 외딴 곳 우물에 언니를 빠뜨렸네. 비통한 마음 참을 수 없어 언니를 따라 차디차 눈물로 구천을 떠돌게 된 참에 죽어서도 억울함 전하고 싶어. 그러나 사람이 아닌 우리는 외면받아 속 사또 우리의 안을 풀어주세요. 제 하나뿐인 소원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이 칼날은 평화로운 마을로 향하게 되어 가뭄과 흉년이 찾아오고 어떤 생명도 축복받지 못할 것이니 자매의 한이 서린 폭풍 같은 분노를 보아주시오.